네, 안녕하세요. 예초기 작업하다가 올해는 굉장히 귀한 말벌을 봤습니다. 올해 말벌이 귀한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번식을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털보 말벌들이 이렇게 지면과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축구공만한 정도인데 벌 세력도 약하고 공격성이 굉장히 적네요. 날르는 벌들이 안 보입니다. 아까 두세 마리 정도 날랐는데 깜짝 놀라서 피했더니 그 전혀 따라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가까이에서 관찰 중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일단은 많이 개체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 꼬마 장수말벌 이런 것들 종류는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원체 많이 와서 그래서 얘네들도 물론 얘네들도 지금 털보말벌이나 등거무말벌 같은 것도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굉장히 좀 귀한 그런 말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벌집을 봐서 봤고요. 또 말벌을 만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는 예초기고 뭐고 가장 신속하게 놔두고서 도망가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뭐 검정색 옷, 하얀색 옷 필요 없는 것 같고 특히 뭐 에프클라를 뿌린다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먹히는 게 말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놔두고서 신속하게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한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위험하거든요. 예초기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안전에 불안함을 느꼈을 때 어딘가로 튀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피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벌이 어떤 목표물을 이렇게 딱 찍으면 굉장히 오래 먼 거리를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2, 30m를 빨리 신속하게 도망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산판을 다녀본 사람들은 벌집이 보이거나 벌이 날르는 소리를 보면은 벌써 아 벌집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바로 일단은 두세 감 정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력이 약해서 모험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나오긴 나오네 그래도요. 보이시죠? 벌들이 날릅니다. 네. 지금은 세력이 약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따라오진 않지만은 아마 제가 이렇게 건드리는 상태라면 엄청나게 날라와서 쏠 건데 지금 개체해봤자 한 15마리?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적으로 약한 것 같고 아마 진짜 이렇게 비 때문에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벌들이 이렇게 날랐을 건데 지금은 굉장히 약한 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긴 따라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벌집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도망가라 멀리. 제가 지금 한 5, 6m 거리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벌에게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공격권 밖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